자, 이제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부터 보겠습니다. 한숨부터야. 이게 어려워? 마케팅이? 마케팅은 시공간만 알면 되는데. 아, STP랑 SAP랑 헷갈려서. 그럼 STP로 하지 말고 세분화, 표적, 차별화 이렇게 해요. 다른 방법을 하면 되지. 이 우리 부동산 학교는 전체, 전체 한글로 하면 되지 그래. 전체 범위에서 가장 불량 대비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아파트예요. 시공간밖에 안 되는데 거의 1년에 한 문제예요. 다른 거는 막 최소한 서너 페이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한 문제. 부동산 관리에서는 부동산 관리 영역 자부시, 부동산 관리 내용 법경기, 부동산 관리 방식의 자위원 다 합쳐서 한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는 시공간 여기서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10분의 9 정도 되고요. 사실은 광고에서 10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광고가 약간 이제 나오기는 해요. 그다음에 지대론 공간 구조론도 합쳐서 한 문제인데, 지대로는 10분의 7 정도 되고요. 예, 공간 구조로는 10분의 3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대론이 조금은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앞부분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이제 뭐 별로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과정이잖아요. 어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그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었다면은 그걸 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팔리잖아요. 근데 그런 홍보를 하고 나중에 판매를 하고 또 반응을 듣고 또 개선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제가 그 원고를 쓴 기출복액이라는 책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시중에 나온 기출문제집 이거보다 더 내용이 좋은 게 없어요. 해설도 이만한 해설과 이론정리까지 단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도 홍보가 안 되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어쩌면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좋기는 한데 이걸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물론 가격은 더 비싸요. 거의 두 배죠.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기출문제집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홍보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을 드릴 만큼의 자금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름아름 아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걸 홍보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용했으면 또 반응이 있잖아요. 아, 뭐가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제품을 만들 때는 그걸 또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만. 이게 전 과정이 뭐라고요? 전 과정이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마케팅 필요 없었어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요. 여기 홍보할 필요 없어. 업체는 적고요. 공부하려는 사람은 많았어요. 알아서 찾아와요. 알아서. 옛날에는 교실 하나도 부족해서 옆에 다른 교실에다가 TV 화면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건물 올라가는 이제 건물 좀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계단에서 수업들 계단에서 그래도 수업했고요. 또 저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일 특강 하죠. 1일 특강 하면은 체육관 빌려 했어요. 체육관 빌려서. 그것도 그때는 현금 아니면 안 돼요. 카드가 안 되니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런 자료에다 봤어. 자료에다. 저도 그건 들은 얘기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자료에 봤어. 자료에.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만 원짜리도 주고 5천 원짜리도 주고 5천 원짜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 특강료의 반은 강사 거예요. 원래 특강은 반은 강사 거예요. 그 자료에 반은 강사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어떤 사람은 학원 원장이 이제 보너스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가래. 보너스. 어떤 사람은 잡았는데 1,000원짜리만 잡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잡히고 이렇게. 그러던 시절에는 마케팅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알아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업체는 난립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옛날보다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막 홍보도 해야 되고 이 마케팅이라는 전략이 필요한 거 이제. 네,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공급자 우위가 아니고 이제 수요자 우위가 된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마케팅의 전략이 이제 주로 출제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시장을 점유한다는 측면에서의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점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점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장을 전체를 다 점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지금 그 원고를 쓰는 그 출판사는 지금 이미 기존의 메이저 업체가 있잖아요. 이미 기존의 메이저 업체가 이미 뭐 기본서도 나오고 뭐 기출 문제집도 나오고 이론서도 예상 문제집도 다 나와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 기존의 그 메이저 업체에서 신경 쓰는 거는 기본서나 뭐 예상 문제집 이런 쪽이지 기출 문제집은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은 그냥 간략간략하게 그냥 해설 달고 그냥 민법 개론을 그냥 한때 묶어가지고 그냥 내버리고 2차도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내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가 출제됐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냥 간략하게 해설 달고 말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차별화하는 거죠. 다른 책은 아니더라도 기출 문제집만큼은 거기에다 해설을 상세히 달고 이론 정리까지 넣어가지고 요 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차별화. 이 차별화라고요. 이 시장을 다 점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세분하는 거예요. 시장을 뭐 이 같은 공인중개사 시장에서도 이제 교재 쪽이냐 동영상 쪽이냐 교재 쪽에서도 이제 이론서 쪽이냐 기출문제집 쪽이냐 예상문제집 쪽이냐 또는 뭐 또 다른 교재도 있어요. 뭐 장판지다 이게 자꾸 이렇게 시장을 세분 어떤 회사는 또 뭐 21일 단기 속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36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건 그만큼 이제 자꾸 틈새를 자꾸 노리는 거야, 틈새를.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거. 그런 게 이제 그걸 시장을 세분하는 거야, 세 번. 시장을 세분하는 거야. 시장을 세분해서 그 타겟을 정하는 거야.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렇게 한글로 적어, 지금 오늘. 한결이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영어로 적었거든. STP가 힘든다 해가지고. 시장을 세분하고 타겟을 정하고. 그러면 타겟을 정했으면은 이미 기존의 메이저 업체에서 다 이미 기출 문제집은 나왔잖아요. 이미 기존의 그 기출 문제집하고 똑같아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네임 밸류도 떨어지고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차별화를. 근데 이 세분한다는 게 이제 영어로 세그먼테이션이니까 S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표적을 정하는 게 타겟이니까 그냥 T 쓰는 거고. 근데 차별화는 이게 영어로는 이제 포지셔닝인데 이 포지션이 원래는 위치죠. 자리를 잡는 건데 이게 다른 자리 잡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자리. 똑같은 자리 잡아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니까 뭔가를 다르게 다른 자리를 잡는다는 게 차별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차별화를 한 가지만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4P라고 하는데 이게 제품 측면에서의 차별화예요. 제품. 자, 이 제품 중에서 어떤 차별화? 이 그 교재가 이제 상세한 해설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그 O인 지문이 왜 O인지도 해설을 달아. 보통은 X만 달고 해설을. 근데 경우에 따라 이게 왜 O인지도 알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달고 상세히 달고 이론 정리까지 하고 이 제품 측면에 차별화. 그럼 가격 측면에서는 고가 전략 그런 이제 그렇게 했는 만큼 더블로 가는 거예요. 더블로. 그리고 민법 결혼 각각 이렇게. 각각으로 해서 이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요. 또 유통 경로 측면에서 차별. 이 유통 경로 측면에서 차별화는 지금은 그건 없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오로지 그냥 저기 인터넷 판매, 저 인터넷 그 서점 이런 거. 학원으로도 별로 가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인터넷 그냥 아름다우면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이제 또는 저 오프라인 매장 이런 데 하고 이런 데 가지고 뭐 학원마다 다니면서 이거 뭐 뭐 교재 이게 샘플로 주고 이러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 게 유통 경영 측면 차별화예요. 근데 차별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쨌든 그런 거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 차별화하는 거죠. 또 홍보 촉진. 홍보 촉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에서 그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이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거를 준 것 같은데 이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한테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이제 저한테 생겼어요. 저한테. 이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홍보촉 돈 안 들고 하는 방법. 돈 안 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해줘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다 이게 P란 말이에요. P. 제품이 이제 프로덕트고 여기 이제 프라이스, 플레이스, 그다음에 프로모션 이런 게. 근데 이게 이런 게 지금 제가 이제 그 교재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 예전에 그 뭐죠? 꽃꼬면도 그렇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꽃꼬면이 이 제품 측면에서 흰국물이 흰국물 닭고기 육수를 이용한 허연국물이잖아요.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이게 중가 정도 전략이거든요. 블랙 신라면이 고가 전략이고 보통은 이제 800원대 그 저가인가요? 그걸 저가로 본다면 가장 얘가 한 1000원인가 뭐 1200원인가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측면에서는 대형 할인 매장 안 나갔단 말이에요. 대형 할인 매장 안 나가고 편의점 위주로 나갔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타겟 자체가 20대 편의점을 자주 찾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타겟 자체가 벌써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세분했잖아요. 세분했는 것 중에서 20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편의점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자꾸 입소문 나다 보니까 다른 계층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할인 매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난주 보니까 꽃구면에 대형 할인 매장 아직 있더라고. 이제 대형 할인 매장에도 팔더라고 이거를. 그다음에 홍보 촉진 측면에서도 그때 TV 광고 안 했어요. TV 광고 안 하고 왜냐하면은 20대가 무슨 TV 보나요 그렇게 많이.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거 인터넷 검색어 광고하거나 이런 거죠. 여기 학원들이 인터넷 검색어 광고 많이 해요. 이렇게 뭐 공인중개사 학원 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란 얘기지.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비용은 덜 발생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란 얘기죠. 그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조금 낫지 않는가 이제. 다시 한번 썼게 이게 STP야 이게 결국은. STP가 이거라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요거는 이제 공급자 측면의 전략이에요. 공급자 측면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측면을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 수요자들이 구매 행동을 할 때는 이런 아이다 원리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어텐션 주목. 다음에 또 이제 흥미를 갖죠. 인터레스트. 그다음에 욕망을 디자인 디자이어 이 사고 싶은 욕망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구매 행동이 구매 행동. 결국은 이렇게 행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볍게 뭐 조언하는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수도권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수험생분 이제 동생이 그 저기 안양에서 한다는데 하루에도 두세 건 한대. 지금도 요즘도 하루에 두세 건. 그래서 문을 일찍 닫을 수가 없대요. 하루에 두세 건 하면 엄청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문을 9시 막 이때까지도 하고 이런데요. 이게 계약서를 두세 건 쓰는 거는 그 전에 작업이 엄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일찍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새 두세 건이면 그냥 긁는 거죠 돈을. 근데 그러더래요. 그분이 자기 동생은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살 사람이다 안 살 사람이다 딱 눈에 띈대요. 정말로 눈에 띈대. 근데 평소에 생활할 때도
그 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직업이 뭐겠다 이렇게 나온대. 예. 다음에 만날 때는 점집 차렸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개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지금까지 경험상 옷가게를 한 사람들이 이 캐치가 빨라요. 옷가게 한 사람들이. 옷가게 하면 이제 옷가게 하면은 지금 그냥 보러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가게에 비해서. 다른 가게는 대체로 오면은 이렇게 살 사람들이 대체로 오잖아요. 근데 옷가게는 그냥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 많잖아. 근데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서울이나 뭐 저기 다른 지방에도 이렇게 옷가게 있는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이제 많은데 물어보면은 대충 보인대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경험에 의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게 숙달시키면 될 거란 얘기죠. 제가 엊그제 동영상을 본 게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능력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은 5년 이내에 그만둘 생각이라면 아직 시작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왕 할 거면 5년을 할 거면 그 분야에서 최소한 10% 이내는 들 수 있을 정도로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판매 결국 이제 막 이것저것 다 일을 하다가 뭐 접시도 닦아보고 뭐 청소도 해보고 뭐 해고 엄청 당해봤는데 결국 이제 판매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역량을 키웠는데 처음에 판매할 때도 그냥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살 정도만 했대요. 근데 자기보다 상사는 막 엄청 잘 팔길래 이거 어떻게 그렇게 돈 벌 수 있냐 했더니만 자기한테 물건 팔아보라 그러더래. 저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이제 엉뚱한 이제 제안을 받은 거예요. 나한테 물건 팔아봐라 그러니까 이 그 위에 상사가. 근데 이제 제대로 못한 거죠. 이게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배웠대요. 그래서 물건을 판다는 거는 하나의 설득이잖아요. 설득. 설득이어서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사게끔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런 거죠. 이게. 그런 게 다 생각을 해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꼭 판매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일즈맨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지 않든 사람이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애가 안 자고 울고 보채는 애를 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얼르고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설득 아니에요. 설득. 그렇게 설득하듯이 경우가 바뀌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설득할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무조건 윽박질러가지고 애가 자겠어요. 그게 안 잘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서 아 이걸 자기도 뭔가를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책도 읽고 그 사람이 이제 코치하는 거 좀 하고 이러니까 이제 판매 실적이 이제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막 세미나도 가서 막 보고 배우고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난 후에는 그 상사가 자기 밑에 부하 직원으로 올 정도로 판매 실적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사람도 처음서부터 그랬던 자기도 그랬던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배우든 그렇게 하면은 못할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아니 최고가 안 돼도 돼. 위에 10% 안에만 들어도 돼. 10% 안에만 들어도요.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두세 달은 외국에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않나요? 10%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학교 다닐 당시에 늘 타업을 하던 반에 타업을 하던 애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던 그 당시에도 지금도 고향에서 중고차 판매하고 있대. 중고차 판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공부에서는 그걸 잘 알았다는 거지.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한다는 걸 알았지만 사람들을 더 설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구를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친구도 분명히 그런 것을 더 공부하듯이 그렇게 했다면은 분명히 더 판매를 많이 하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엄청난 판매왕이에요. 그래서 하루 강연료가 8억인 사람이에요. 하루 강연료 8억.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하고 갔어요. 예, 그 동영상을 봤는데 하여간 좀 한 번쯤은 볼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네, 예, 그 실망하지 마시고 예, 힘을 내시고 혹시라도 뭐가 안 되는 일이더라도 분명히 나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강조한 거는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예, 자기는 자기를 아끼는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예, 자기를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예,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이 예, 신사숙녀 여러분 예, 이 비행기를 몰고 가는 기장입니다. 예, 저는 이 비행기가 어디에 갈지 모릅니다. 예, 가다가 적당한 곳에 있으면 착륙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 비행기의 기장으로서 그 비행기가 갈 곳을 모르고 출발시킨다는 거예요. 예, 가다가 예, 뺑뺑 돌다가 예, 연료 떨어지면 추락하는 거예요. 예, 근데 목표만 정해져 있다면 중간중간에 항로를 좀 이탈할지라도 결국은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예,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리스트를 작성한 후에 생각나는 대로 뭘 하면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한은 언제까지 정해놓고 그 기한 동안에 못한다면 하는 걱정하지 말고 그때는 더 연장하면 되니까 일단 시행착오를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할 수는 없다. 실패를 거듭해서 거기서 배우는 교훈을 통해서 더 목표에 근접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작성한 후에 선후를 조정해서 먼저 할 거, 나중 할 거 해서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예? 예? 책이에요? 어떤 책이?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내용이 이제 글로 옮겨진 거죠. 예, 그런 사람. 그 사람 책도 엄청 많이 읽었던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예, 그 강연도 많이 듣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그게 체화가 된 거겠죠. 그런 내용들이 예, 체화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예, 결국 이제 여러 가지들을 강조하는데 예, 결국은 실천이잖아요. 근데 마냥 실천해서는 안 되니까 구체적인 목표 없이 실천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뺑뺑뺑뺑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천이긴 해요. 근데 목표를 정해놓고 실천하라는 거죠. 됐나요? 자, 어쨌든 이런 이런 측면에서 고객들이 어떤 단계에 있느냐를 파악해서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는 거요. 여기 이제 고객 정의 마케팅이고 관계 마케팅 전략은 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예, 지속관계 중시. 아, 갑자기 이거 얘기하는 바람에 예, 지금 예, 수업시간을 한 5분 이상 잡아먹었어요. 예, 그래도 그만한 효과는 있겠죠. 예, 지속적 관계 중시. 이거는 브랜드 문제와 관련해 브랜드 문제. 예, 여기 이제 이런 정도고요. 나머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광고가 있는데 광고에서는 부동산 광고의 의의는 됐고요. 그 광고의 특징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의 특성하고 비슷해요. 153쪽에 맨 밑에 있죠. 그 지역적 제한성, 그다음에 시간적 제한성, 그다음에 광고 내용의 개별성 이런 건 다 부동산 특성과 관련돼요. 근데 광고의 양면성을 좀 주의하면 되겠죠. 광고라는 게 살 사람도 대상으로 하고 팔 사람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제 광고의 양면성이고요. 다음에 그 부동산 광고 분류에서는 기업 광고, 인명 광고, 계몽 광고, 특정 광고. 그 계몽 광고는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광고고요. 특정 광고는 특정 부동산을 광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롯데캐슬에서 이 광고를 하는데 그냥 뭐 롯데캐슬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건 기업 광고예요. 근데 롯데캐슬은 롯데캐슬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롯데캐슬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특정 광고가 되는. 그다음에 매체에 따른 광고, 신문 광고에서는 전시 광고는 이제 전면 광고 또는 반면 광고 있죠. 이런 거는 전시 광고예요. 전면 또는 반면 전시 광고. 이 광고 지면이 넓어서 상세한 설명문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내 광고는 위에는 기사고 아래는 뭐 이렇게 3단이나 4단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면이 좁죠. 그러니까 약어로 많이 사용해요. 약어. 그죠? 급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내 광고. 예, 다음에 다이렉트 하는 건 됐고요. 다이렉트 메일이 뭐예요? DM 발송한다 그러잖아요. 예,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물 같은 거요. 예, 점두 하면은 점포의 머리 간판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노벨티 광고는 장식적이고 실용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활용하죠. 그래서 중국집에 이쑤시개 보내준다거나 또 라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예, 노벨티 광고의 대표적입니다. 다음에 이제 지대지가 이론에서는 그 여기 이제 한 10분의 7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예, 이것들 위주로 보세요. 여기 이제 추가한다면은 예, 입찰지대, 입찰지대. 예,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 이 사람들은 이제 고전학파거든요. 예, 고전학파들은 앞에서 아까 농업입지론에서 위치지대 했죠. 이 사람들은 토지를 기본적으로 자연이 준 선물로 봐요. 그러니까 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 중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투입된 비용 빼고 남는 거는 다 남는 거라고 잉여라고 봤어요. 예,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잉여로 봤지만 신고전학파는 이제 토지를 농업 생산으로만 보지 않고 공업 생산으로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대를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비용의 하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잉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다 농경지 지대론이죠. 예, 여기도 농경지 지대론입니다. 절대 지대도. 다만 이 사람들하고는 이제 견해가 다르죠. 예, 이거는 이제 비옥도 차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되는 거죠. 예, 이 사람은 아까 수송비 절약군이에요.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도시 근처로 갈수록 수송비가 점점 절약이 되겠죠. 수송비가 절약이 되면은 그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이 그 절약되는 만큼이 지대가 돼요. 그러니까 도시로 근처로 갈수록 지대는 점점 올라가는 거죠.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에 의하면 한계지나 최열등지에서는 이때는 지대가 제로죠. 예, 지대가 제로가 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예, 절대지대론에서는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죠.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 요 지대가 바로 절대지대죠. 예, 이 사람은 이 사람들 이론이 틀렸다라고는 예,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설명을 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땅에도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 지대는 어떤 지대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매상고에서 뭐를 빼야 돼요.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산비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요. 종잣값, 비료값 뭐 이런 농기구값 말고도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양식 중에 일부를 지대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양식 중에 일부를. 이제 사람들이 1년 동안 굶지 않도록 충분한 생산비를 주지 않는다고요.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충분한 양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굶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지주가 더 많은 양을 남겨놓고 가져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많은 양을 남겨놓지 않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절대지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땅에서 이런 땅에서는 예, 지대가 제로가 되는 이런 땅에서는 절대지대만 있고요. 절대지대만. 비옥도가 높은 땅에서는 절대지대 플러스 차액지대 또는 위치지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옥도가 제일 낮은 땅에서도 지대가 존재하는 거고 다른 땅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지대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대 지대입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대가 영인 땅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지대가 영인 땅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10말은 돼야 돼요. 10말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다음에 종잣값도 하고 비료값도 하고. 근데 매상고가 10마리다. 이제 생산량이 10마리다. 그럼 지대가 0이 돼야 이론적으로 맞다 그랬죠. 근데 이 10말 중에 5말은 양식이고 5말은 뭐 종잣값, 비료값 이러면 이 5말 중에 일부를 뺏어온다 그랬죠. 그걸 착취라 그랬나 그래요. 착취. 그러니까 5말 중에 4마리를 남겨놓고 1마리를 가져온다면 이 1마리 절대지대예요. 절대지대.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9마리만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생산비는 10마리인데 9마리만 주니까 1마리만큼은 이제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게. 그게 이제 절대지대고요. 다음에 그 입찰지대는 요 입찰지대는 토지를 입찰 붙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위치지대를 발전시킨 거예요. 도시토지에 발전시킨 건데 경매 붙이는 거죠. 각각의 위치의 토지를 경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거죠. 근데 도심 한가운데는 상업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높게 써내겠죠. 그리고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거리가 멀수록 이렇게 써내는 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면 별 이점이 없으니까. 근데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은 좀 덜 하겠죠. 공업용으로 쓰는 사람은 더 멀리까지 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누가 제일 많이 써내고요. 상업용이 제일 많이 써내고요. 여기까지는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이 주거용, 여기는 공업용,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게 돼서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 이제 입찰지대 곡선인데, 입찰지대 곡선, 입찰지대 곡선은 이제 세 개만 따지면은 이렇게 꺾인 선이 되겠죠. 도시 전체에서는. 근데 이제 업종이 무수히 많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드러운 선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 곡선이 돼요. 부드럽게. 자, 근데 이 입찰지대라는 개념은 최대 지불 용익이거든요. 최대 지불 용익. 이거는 이제 뭔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 받으려면 써낼 수 있는 최대 금액. 그게 입찰지대예요. 여러분들이 경매 참여해서 낙찰 받으려면은 얼마가 제일 많이 써내는 금액이에요? 시장에서 가서 사는 금액이나 이거 똔똔이 될 때 이게 제일 많이 써내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남는 거 없죠. 그 상태의 지대를 입찰 지대라 해서 이때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 지대를 입찰 지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그 157쪽에서는요, 그 지가 이론은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 헤이그의 마찰 비용 정도만 좀 체크하세요. 뭐 마찰 비용이 이제 지문으로 좀 나온 적은 있으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생산 요소의 대체성. 여기에서는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하기 쉬운 정도를 말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바로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이, 자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다른 생산 요소를 다 대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거나 자본이 토지를 대체해요. 자본이 노동을 대체할 때는 기계화로 나오고요. 기계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자본이 토지를 대체할 때는 고층화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심으로 갈수록 고층화 나타나죠. 그 소리는 자본이 토지를 많이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이렇게.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이렇게. 됐나요? 자본이 대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은 그 니은에 생산요소 대체성은 생산요소 가격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기업 또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1차 산업으로 갈수록 자본이 대체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자본이 노동이나 토지를 대체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2차, 3차로 갈수록 자본이 노동이나 토지를 대체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제 산업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생산요소 가격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요. 예를 들어 노동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노동을 덜 쓰고 자본을 더 많이 쓰는 거죠. 맞나요? 또 상대적으로 더 비싼 걸 덜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제 시행돼서 자꾸 가격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트 경비원 덜 쓰잖아요. 덜 쓰면서 자꾸 뭐요? 뭐죠? 이렇게 디지털 그 뭐 저걸로 가잖아요. CCTV 설치하고 자본이 더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면은 사람 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아파트 경비원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남아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임금을 받아서 좋겠지만 해고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생산 요소 대체성, 상대적 가격 요것도 따진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지대인데요. 요거는 한 번 정도는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작년에 준지대가 출제가 됐어요. 준지대. 준지대가 출제네. 그게 거의 경제학 내용입니다. 시중에 부동산학기론 교재에 준지대를 나타내는 내용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알아도 못 풀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저는 이거 준지대는 아예 안 가르쳤어요. 근데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경제지대는 한 번쯤은 설명은 드렸거든요. 근데 순서상 이게 경제지대가 먼저 출제가 돼야 되는데 준지대가 먼저 나왔어요. 이게 준지대가 훨씬 더 경제학에 가깝거든요. 이게 경제지대가 이제 무슨 개념이냐. 이게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준지대도 그렇고 경제지대도 그렇고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어를 못해가지고 제가 국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국어는 말이에요. 어떤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문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특히 문학에서는 밤이라는 단어가 어떤 굉장히 그 로맨틱한 분위기를 나타낸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시련의 시기를 나타낼 수도 있죠. 그잖아요.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뭐 동튼다 이러면 이제 뭔가 희망적 이렇잖아요.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그러니까 제가 국어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경우에 따라 뜻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는 수학이 좋은 거예요. 수학은 기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의미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국어를 싫어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이 지대가 원래 지대는 토지 사용 대가죠. 토지 사용 대가인데 여기서는 토지 사용 대가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토지 사용 대가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할 수밖에. 준지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사용 대가가 아니에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라고 봤어요? 잉여라고 봤죠. 예. 잉여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잉여. 이게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전화된다. 굴러서. 이제 한자의 여섯 가지 형태의 전차라고 했던 뭐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시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죠? 시침이 떼지 마. 이렇게 할 때. 야, 왜 시침이 떼지 마? 쟤 똑바로 얘기해. 뭐 어떤 때 그런 말 써요? 뭐 하여튼 뭔가를 해놓고 안 한 것처럼 했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 원래 시침이 의미가 뭐죠? 그는 시침. 그건 시침이죠. 시침. 제일 앞에 먼저 한번 이렇게 먼저 하는 걸 시침이라 그러잖아요. 본 바느질 하기 전에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시침이잖아요. 이건 시침이. 예. 이게 뭔가 하면은 예전에 매사냥을 했죠. 매사냥을 한 매를 날려보내면은 꽁이 매를 보면은요. 겁이 나가지고 날아가지고 숨는다고 숨어요. 풀숲에. 숨는다고 숨는데 대가리를 땅속에 차봤고요.
엉덩이를 쳐박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숨어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가서 죽기만 하면 돼요. 죽기만 하면 돼요.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예. 근데 이 매 사냥을 할 때 그 매 주인이 누구라는 거를 매 발 이 발목에 다리 사이 그 다리에 주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적어놔요. 그거를 시치미라 그래요. 근데 남의 매를 잡아가지고 시치미를 떼버리면 이게 누구 매인지 어찌하냐고. 예? 그게 원래 시치미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치미 떼지마 하면은 그렇게 남의 매 이름표 떼지마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시치미 떼지마라는 게 예, 거짓말 하지마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게 원래 갖고 있던 뜻이 바뀐 경우라고요. 또 어처구니 없다 그러잖아요. 어처구니가 뭐예요? 맷돌 손잡이죠. 예, 맷돌 돌려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으면 어처구니 없으면 이제 황당한 거잖아요. 황당할 때 쓰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돌려야 되는데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못 돌리니까 황당한 거지. 그런 게 다 이게 예, 이제는 국어 잘할 것 같죠. 근데 이 지대를 뭐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인요로 해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야만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여기에 자, 이게 지금 갑자기 이제 지대 얘기하다가 지대는 토지 사용대가잖아요. 토지가 생산 요소죠. 근데 생산 요소에는 토지만 있는 게 아니죠. 저 같은 노동 같은 생산 요소도 있어요. 생산 요소도 공급 곡선이 있고 생산 요소도 수요 곡선이 있어요. 자, 지금 이 현장에서도 생산 요소 공급하고 있어요, 제가. 학원에서는 생산 요소를 수요하고 있죠. 학원에서는 이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도 수요하고 이런 공간이라는 생산 요소도 수요하고 이런 기자재 같은 생산 요소도 수요해서 이게 결합이 돼서 하나의 강의 서비스라는 상품으로 생산되고 있죠, 지금. 자, 저는 이제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하루 일하는 거 하고요. 이틀 일하는 거 하고요. 3일 일하는 거 하고 하루하루 일을 더 할 때마다 그 업무의 강도가 어떻겠습니까? 업무의 강도가 더 세지겠죠. 예. 근데 지금 이 정도가 수업만 해도 벌써 목소리 이런데 주말에 누군가가 하루 더 일을 해 달라고 한다면 지금 받는 수준 준다고 했을 때 안 하겠죠. 글쎄 한 더블 준다면은 할까? 거기를 그러면 그 소리는 제가 한 단위를 공급할 때 애쓰는 정도 하고요. 추가로 한 번 더 할 때 이 힘드는 거 하고 추가로 한 번 더 할 때 이 추가로 할 때마다 힘드는 정도가 어떻다고요? 점점 강도가 세진다고요. 추가로 한 단위 더 할 때마다 강도가 세진다고.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은 요만큼 돈 받고 화요일 날은 요만큼 돈 받고 수요일 날은 요만큼 이렇게 돈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평균 수준으로 받을까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받을까요? 만약에 평균 수준으로 받는다면 목요일날은 월화수 목요일날은 내가 강도는 더 세지는데 평균 수준으로 돈 받죠. 그러면은 오케이를 안 하겠죠. 오케이를 안 하겠지.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하루 더 해달라 그랬잖아 분명히. 하루 더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과 같이 받던 수준으로 준다 그러면 하겠냐고. 안 한다고요. 그러면 더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처음에 세팅해서 출발할 때는 그 집만 토요일만 더 받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받을 때는 모든 이 학원에서 똑같이 받는다고요. 제일 높은 강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사각형 넓이만큼 받는다고요. 이게 총 수입이에요. 저는 총 수입이 사각형 넓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애를 쓰는 그 단위를 다 합하면 요만큼이죠. 애를 쓰는 총합은 이만큼인데 돈은 이만큼 받으니까 남는 게 있죠. 이게 나한테 남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인연대 경제지대. 그러니까 이게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대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그냥 지대라고 하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토지 사용대가인지 뭔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상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지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잉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요만큼은 뭘 뜻할까요? 요거는 요만큼은 내가 애쓰는 총합이죠.
요만큼도 안 주면 난 딴 데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애쓰는 만큼도 안 주면 그걸 전용 수입이라 그래요. 또는 이전 수입이라 그래요. 근데 고맙게도 더 주죠. 더 주니까 안 가고 여기서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공급 곡선이 가파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공급 곡선이 가파르다는 얘기는 공급 물량을 쉽게 증가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예? 전국에 개론 강사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몸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대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경제지. 몸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실제로 한 시간 예, 수업을 해도 이제 시간당 페이가 훨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공급이 부족해질수록 그 부족한 공급의 생산 요소에게는 잉여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업종이 많습니다. 도선사. 바닷속에도 물길이 있습니다. 암초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닷속에 이렇게 산들이 있어요. 그 산들, 바닷속 산들을 피해서 이렇게 길을 가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전부 다 평평한 것 같지만 다 다녀도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닷속에도 물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이런 도선사들은 굉장히 고소득 연봉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 그죠? 네, 그러면은 네, 그 사람들 실제로 애 쓰는 거는 별로 안 돼. 그냥 이렇게 길 가면 돼. 근데 받는 연봉은 엄청나요. 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장 바라는 바지만 전국의 개론 강사가 저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저는 수업한 거 그냥 촬영만 해놓고 그냥 다 그냥 들어오는 거 그냥 수금만 하면 돼요. 수금. 그러고는 이제 한 10달 정도는 해외에 가서 놀면 되는 거예요. 두 달만 촬영해서 다 해놓고 바짝 해놓고 그죠? 자, 이러면은 모두가 경제지 돼요. 모두가 인연, 모두가 100%. 근데 고전학파는 농업 생산이 주된 사회 살았다 그랬죠. 고전학파는 잉여로 봤죠. 고전학파는 토지를 부중성인 측면에서 봤어요. 고전학파는 부중성으로 봤다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전부 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잉여가 되는 거예요. 잉여가. 근데 이 그래프를 누가 그렸냐? 신고전학파가 그렸어요. 고전학파 당시에 보다 100년 그 뒤에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요. 그러니까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전부 다 잉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대가. 근데 신고전학파는 그래프를 수직으로 안 봤다는 거죠. 경제적 공급으로 봤기 때문에 토지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전부 다가 잉여는 아니라는 거죠. 이만큼은 그만큼 S는 만큼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어떤 생산 요소든 뭐를 많이 추구하려고 하겠어요? 경제지대를 추구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합격하기 전에는 많이 뽑아야 된다고 해놨다가 일단 합격하면은 그만 뽑아야 된다. 이게 바로 경제지대를 추구하는 행위예요. 예, 공급이 많아지면은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개론 강사가 널려 있다면 완전 탄력적이면 저한테는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목숨이 위토했기 때문에 좀 잘못 비면 바로 교체가 되어버리죠. 맞잖아요. 늘린 게 결혼 강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경제지대로 해요. 재미는 있는데 중요도는 좀 낮아요. 근데 이제 준지대보다는 나올 가능성은 사실 더 높은데 됐죠? 이게 다 이제 고전학파 지대 이런 것과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상하게 준지대가 먼저 나온 거예요. 됐죠? 다음에 이제 도시성장구조론에서는 동선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제 10분의 3밖에 안 돼요. 동선다.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해서 이게 가장 오래된 이론이죠. 예, 여기서는 다섯 개 지대 있죠. 다섯 개 지대. 그 순서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심 업무 지구에서 천이 지대, 저소득 노동자 주거 지대, 중상층 주거 지대, 통근자 지대 이렇게. 그 내용은 이제 도시 성장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이고요. 그리고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성장하며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및 인구 밀도는 낮아지고요. 대신 범죄나 인구이동, 빈곤 및 질병 등 도시 문제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거는 너무 단순화된 이론이죠. 동심은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이걸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이론이고요. 선형이론은 특징이 이게 교통망을 강조했죠. 그래서 교통망 쪽으로 도시가 더 성장하면서 이게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게 바로 이 선형이론이고요. 그래서 키워드가 니은의 그 첫 번째 줄에 있죠. 교통축을 따라 접근성 달라지며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의 니은에 가시면은 그 내용이 그 주거분리 개념이 나와요. 상류층이 거주하는 고급주택은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축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둘째 줄 끝에 가시면 저급주택은 최고급 수준 주택의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주거분리 개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귿에 제조업 지역과 저소득 지역은 보완적으로 입지하고 고소득 지역과 제조업 지역은 서로 상반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주거분리잖아요. 그 보완적으로 입지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제조업 지역과 저소득 지역이 보완적으로 입지한다. 그 제조업 지역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 근처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 근처에. 다음에 리을은 이제 비판받는 것도 고소득층의 고급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이제 비판을 받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다핵심 이론에서는 도시가 여러 개의 핵을 형성하면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대도시를 설명할 때에는 다핵심 이론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은 모두 다 핵이 한 개밖에 없죠. 그런데 다핵심 이론에 가서야 이제 핵이 여러 개죠. 그래서 그 니은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디귿에 넘어가시면은 그 핵의 성립 요인은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왜 어떤 이유로 핵이 성립하느냐. 그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하는 특정 산업의 경우, 그 특정 시설 또는 특정 입지의 핵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한 장소에 입지하려고 하는 유사 업종 간의 집중 지향성, 비슷한 업종이 한 대 모여 있으면 유리한 점 때문에 또 하나의 핵을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또 서로 다른 업종 간에는 서로 분리하여 입지하려고 하는 분산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가 핵을 만든다는 겁니다. 떨어져서. 그다음에 특정 장소에 대한 업종별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금융업종은 지대 지불 능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고요. 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대 지불 능력이 낮아서 외곽에 입지하기도 하죠. 그런 게 이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정리된 것도 있으니까 정리된 것도 위주로 좀 봐주셔도 되고요. 좀 쉬고 이제 감정평가론을 보겠습니다.